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최근에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이게 왜냐하면 2006년 1월 1일 실거래가격 신고 제도가 도입됐고 실거래가격 신고하고 신고 필증을 받으면 금인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시험에 최근 들어서는 잘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6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보존 등기 전부 할 수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중간 생략 등기 하면 안 됩니다. 만약 중간 생략 등기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탈법 목적이면 탈세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중간 생략 등기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하면 취득세 빼기 2% 곱하기 5배 과태료입니다. 이게 옛날에는 등록세 5배였습니다. 등록세. 근데 지금은 이명박 정부 때 취등록세가 합해졌죠. 그때 저는 뉴스를 보고 참 웃었는데요. 세금 줄여준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줄였냐 보니까 취득세 등록세 합해서 지방세가 16개 세목인가 그랬는데 14개인가 뭐 줄였다 세금 줄였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목만 줄었어요. 등록세만 없어졌고 그냥 원래는 옛날에 등록세 3% 취득세 2%였어요. 옛날에 그 노무현 정부 때. 그러다가 실거래가격 신고 제도가 도입되면서 취득세 세율은 내려갔지만 세금은 올라갔죠. 옛날에는 지방세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했다가 지금은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세법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지방세법에는 취득세 가세 표준은 신고가액을 가세 표준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액이 지방세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시가 표준액을 가세 표준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신고가액이 옛날에는 그냥 다운계약서가 가능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60일. 그래서 등 세법에서 취득세도 60일 이내 내야 되죠. 취득세 잔금일로부터 60일입니까?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내야 됩니까? 잔금일이죠. 잔금일. 이것도 잔금일입니다. 반대급부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 보존 등기 해야 되고요. 미등기 전매도 하면 안 된다. 전매하려면 먼저 체결된 계약부터 순차적으로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고요. 중간 생략 등기 하면 안 된다. 계약서 금인 제도입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매매계약, 교환계약, 증여계약, 그 다음에 판결서, 화해조서, 청구일락조서 금인받아야 되는데 단 매매의 경우 실거래가격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받은 경우 금인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는 사실상 금인받지 않고요. 토지거래 허가받아도 X의 말은 허가받으면 금인받은 것으로 보니까 따로 금인받을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허가 X의 말은 허가받은 경우 금인 안 받아도 된다. 시구 읍면장한테 금인받습니다. 여러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 그중에 한 개의 시장 시군구청장에게 금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아파트 분양권을 금인받으니까 이게 아파트 분양권은 그 지번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더라고요. 동도 안 나와 있어요. 심지어 무슨 신도시 뭐 몇 블럭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동적으라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동이 무슨 동인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동적으라고 하니까 동까지 주소를 적으라고 하던데요. 계약서 원본 한부 세부를 제출합니다. 그 세 장 제출하면 도장 찍어가지고 한 부는 돌려주고 근데 지금은 그 도장 찍어주는 거 보니까 옛날에는 뭐 복사해가지고 주니까 그냥 금인 도장을 다 찍어주니까 어느 게 원본이고 어느 게 사본인지 사실상 알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관하고 한 분은 관할 세무서에 송부하고 한 분은 신청인에게 돌려줍니다. 그런데 저는 와이프가 뭐 여러 장 어디 은행에도 제출해야 되고 뭐 분양사무소에도 제출해야 된다고 여러 장 사본을 여러 장 도장 찍어달라니까 또 찍어주더라고요. 그 금인 도장을 은행 같은 데도 이게 와이프는 대출은 네가 다 승계받고 그냥 나는 대출은 안 받겠다 하는데 그건 안 된다 하더라고. 다행히 안 된다 해서 그렇지 된다 했으면 저는 대출은 제가 다 떠안고 그 명의만 넘겨주고 그렇게 하려고 하던데 그건 안 된다 하더라고. 그냥 뭐 집은 무조건 권리 의무를 빚도 다 같이 나누려면 나눠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빚은 제가 다 떠안고 그 외에 나머지는 다 달라 뭐 이렇게. 자, 그다음에 그
만약에 둘 이상 의시공부에 있는 경우 지금 계약서를 이렇게 세부 가지고 보통 옛날에 제가 금융 받을 때 보니까 이렇게 계약서를 세부를 작성하면 옛날에는 매수인이 다시 두 부를 더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금융 받으러 갔습니다. 이 금융 계약서는 옛날에는 법무사들이 적어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금융 받을 일이 거의 없고요. 만약 둘 이상의 시공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부본을 시공구수 플러스 한 통을 더 제출합니다. 원래 두 부 제출하는데 예를 들면 광주시에도 하나 있고 이천시에도 있는 부동산 두 개라면은 부본을 세 부 제출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천 세무서장에게 하나 송부하고 이천시장에 하나 가지고 한 분은 돌려주는데 한 분 남는 거는 광주시 관할 세무서에 송부해서 과세 자료로 활용하도록 합니다. 지금은 광주 세무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이천 세무서 관할이 되는데 지금도 없어요? 네. 그럼 하남도 지금 이천보다 더 그래요? 하남이 앞으로 인구 늘어나는 도시가 한 30개 정도 발표돼 있던데요.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는 천안, 아산, 원주, 양산 뭐 이런 데가 좀 인구 늘어났더라고요. 그 외에 대구, 부산 이런 데 뭐 지금 대구, 부산 같은 데는 지금 노인과 바다만 남겠다 이러더라고요. 지금 헤밍웨이 소설이 노인과 바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 전부 다 떠나버리고 부산도 지금 사람이 없어요. 인천만 광역시 중에서 늘어난 데는 인천밖에 없더라고요. 인천은 천만 명이 목표더라고. 앞으로 천만 명. 지금 한 300만 명 가까이 되는데 천만 명. 부산 다음에 2위예요. 부산이 지금 300만 명 조금 넘어요. 그 인구 늘어나는 데 투자를 해야 되겠죠. 인구 줄어드는 데 투자하지 마시고요. 만약 투자를 하려면 그 외에는 지금 말했던 도시 빼고는 거의 다 수도권이 그 광역시는 뭐 대구, 광주 이런 데도 거의 다 줄어들고 있어요. 광역시 그 위성도시 옆에 그 뭐 예를 들면 양산 같은데 김해 같은데 이런 데로 간다고 그게 양산이 회사 같은 게 많이 있나 봐요. 그 회사 일자리가 중요하죠. 지금 수도권에서는 평택 지재역이 지금 콤팩트 시티 또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신도시 3개 발표했어요. 김포 한강 신도시 그다음에 지금 지재역 수도권에 2개 비수도권에 하나 했는데 지금 비수도권은 관심이 없어서 어딘지 모르겠는데 지재역 앞에 지금 한 거의 3만 세대 정도 그 지금 논이거든요. 그 지재역 옆에 보면 전부 논이 있는 거 거기다가 컴팩트 시티. 컴팩트 시티라는 거는 용적률 건폐율 높여가지고 주상복합 이런 거 위주로 짓겠다는 이야기예요. 젊은 사람들 출퇴근하기 쉽게 컴팩트 시티니까 엄청나게 좀 하여튼 용적률 건폐율을 높이는 거죠. 별로 삶의 질은 좋지는 않습니다. 용적률 건폐율이 높으면. 근데 젊은 분들은 주상복합 건물을 엄청나게 선호하더라고요. 좋아하는데 그 나중에 재건축할 때 어떻게 할 거냐고 그 공사비 다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미래 가치는 떨어진다고 봐야 돼. 용적률 건폐율이 높으면. 그러니까 10년 안에 나와야 돼. 그 주상복합에 살면은 계속 살면은 가치 떨어져요. 오히려 재건축 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 공사비 다 돼야 되니까. 정축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시군구수 한부를 더 여러 개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게 한부 더 제출해야 된다. 실질적 심사 등기법도 형식적 심사입니다. 당모가직 개대가리 중위조한다. 요금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계약 당사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변호사, 법무사, 개업, 공인중개사가 금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업 공개사도 할 수 있을 뿐이지 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할 수는 있어요. 금인 신청해 줄 수 있어요. 해줄 수 있어요. 법무사, 변호사도 해줄 수 있고요. 금인은. 그 금인 형식적 심사만 하니까 그러니까 근저당 설정도 등 다 말소했다. 은행 은행에 돈 갚았다. 이거 은행 서류를 위조했나 보다. 은행에 돈 갚았다 해 가지고 은행 직인까지 다 위조해 가지고 하니까 등기소에는 그냥 말소해 준 거예요. 근저당 돈 다 갚았다고 하니까 형식적 심사만 합니다. 자, 최근 들어서 우리 중개 실무의 시험에 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최근 5년간 4번 출제됐습니다. 거의 80%죠. 출제 확률이. 민법에서 반드시 나오죠. 민사특별법에서. 명의신탁. 명의를 맡기는 걸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맡기는 걸 명의신탁이라 한다. 명의 맡기면 안 된다. 다른 사람한테. 다만 예외적으로 명의를 맡기도 되는 게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그 다음에 이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 소유자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재산을 등기하는 경우 이런 거는 명의신탁 아니니까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빌라 같은 거 이런 거 지을 때는 대출이 안 되니까 신탁을 활용하는 게 많아요. 그 담보신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신탁이면 신탁회사에서 증권을 발행해주면 이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소유자가 누구와 되기로 하냐면 수탁자가 소유자의 신탁법에서는 이 신탁법상 신탁등기와 우리 실명법상 명의신탁이 다른 점은 뭐냐면 신탁법은 대내적이든 대외적이든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기로 하는 약정이고요. 실명법은 대내적으로는 신탁자가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기로 하는 약정이 실명법상 명의신탁이에요. 그 지금 원룸 같은 거 다가구 같은 게 문제되는 게 이게 신탁등기가 돼 있는데 교육공개사도 모르고 뭐 이게 최우선 면제 받는다. 최우선 면제 못 받아요. 신탁등기 돼 있으면 수탁자 동의 없이 임대했으면 뭐 별 걱정 안 해도 된다. 보증금 얼마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입자들 그 전세 사기에 이게 신탁등기 이게 또 많이 지금 활용되고 있어요. 유형에 보면 그 신탁등기 돼 있으면 반드시 신탁 원부를 보고 그 원부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봐야 돼요. 수탁자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효력 없다. 이런 게 적혀져 있으면 그럼 보증금도 수탁자한테 신탁회사에다 입금시켜야 된다고요. 신탁자가 마음대로 가지고 활용하면 안 되죠. 자, 이런 거는 이 세 개는 네 개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근데 배우자 명의신탁, 종중 명의신탁, 종교자한테 명의신탁 요거는 명의신탁에는 해당됩니다. 명의신탁을 하면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거는 특례, 특별히 예외다.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우자 명의신탁은 처벌하지 않냐고 유효하다. 그리고 이때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제외되고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합니다. 법률혼.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사실혼이 보호되는 것은 오직 주택임대차보호법밖에 없죠. 우리 시험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는. 물론 각종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이런 것은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연금 지급됩니다. 유족연금. 국민연금 같은 것은 뭐 60%, 공무원연금 같은 건 70%인가 지급되죠. 유족연금. 그 국민연금도 뭐 30년 이상 가입하면 연도에 따라 다르더라고. 이 60% 몇 년 가입 안 했으면 50% 배우자한테 유족연금 나와요. 그래서 돈 많으면 나이 많아가지고 혼자 되면 법률혼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재혼. 자식들이 가만 안 둔다고요. 아버지 지금 나이 뭐 잡수셔가지고 지금 뭐 못하고 막 혼내 그거 한다고 그냥 사세요. 그냥 혼인신고 하지 말고 귀찮으니까 그냥 또 살아 그냥은 살아라고 그래요. 그 왜 그래? 재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상속 못 받으니까 법률혼 하면 배우자가 더 많이 받아가잖아요. 자식보다는 그 자식한테는 안 한다고 하고 살다 몰래 해주면 돼. 그래도 해줘야 살지 안 그러면 살라고 하냐고 누가? 쇼펜하우어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더 낫다. 노후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던데요. 자, 명의신탁 유형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자 간, 두 사람 간의 양자 간 또는 이자 간 등기 명의신탁, 그다음에 삼자 간, 세 사람 간의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등기 명의신탁이라고도 하고요. 계약 명의신탁 또는 위임명 명의신탁이라고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험에는 요 삼자간하고 그 다음에 위임, 계약명의신탁 요 두 개가 주로 민법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이게 이자간입니다. 이자간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수탁자, 수, 받을 숫자, 받을 숫자니까 등기 명의를 받는 사람이 수탁자입니다. 그 다음에 신탁자는 명의를 맡기는 사람이죠. 명의신탁 약정 무효입니다. 그로 인한 물권변동 효력도 무효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무효를 가지고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악의 제3자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모든 명의신탁에서 횡령죄의 재책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실명법 위반은 되지만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횡령죄는 구속입니다. 형사처벌이면 구속인데 실명법 위반은 벌금만 받아요. 구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자, 그래서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지금 이게 갑과 을이 뭐 보통 민법에서 갑을 이렇게 많이 나오죠. 수탁자를 갑이라 한다, 을이라 한다, 신탁자를 갑이라 한다 이렇게 미리 정해놓으면 그 갑을 이렇게 나오는데요. 농지를 이렇게 명신탁을 했는데 옛날에는 농사 안 지으면 지금보다 농지법이 더 강화됐었습니다. 옛날에 한 30년 전에는. 그럼 그때는 완전히 주소까지 옮겨야 되고 지금은 사실 주소 안 옮겨도 살 수는 있죠. 농사 지어야 되기는 하지만. 그래서 친구가 갑이 서울에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요. 자기 이름으로 못 사니까 친구 명의로 농지를 많이 사놨습니다. 근데 둘 다 죽었습니다. 그 상속인, 을의 상속인이, 갑의 상속인이 갑다시가 을의 상속인 을다시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해달라, 명의신탁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사놓은 거니까 돌려달라 하니까 이 을은 이건 불법 원인급이다, 즉 민법 103조 위반이다, 반사회 질서적이다, 법에서 하지 말라는 거 해가지고 됐으니까 안 줘도 된다 하니까 줘야 돼 안 줘도 돼요? 넘겨줘야 되냐고 안 넘겨줘도 되냐고. 줘야 돼요. 부모 다 죽어도 누구한테 주냐고요? 부모 다 죽어도? 다 죽어도 줘야 돼요. 죽어도 상속인이 권리 의무를 다 생계하잖아요. 채권 뭐 채무 다 생계하니까 줘야 돼요. 불법 원인급이 아니다. 103조 위반 아니다. 지금 대부분 판사들도 기득권자라서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불법 원인급에 가지 안 돌려줘도 된다 해야 이런 짓을 안 할 텐데 지금 현재 대법원 판례는 불법 원인급이 아니다. 그러므로 돌려주어야 한다. 예, 네, 돌려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제 뭐 다 팔아먹고 도망가 버렸으면 사실상 그런 게 안 줘도 된다. 안 줘도 된다는 없는데 전부 다 지금 줘야 되는데 일단 저 봅시다. 세 가지 유형 봅시다. 그러면 좀 이따 안 줘도 되는 게 안 줘도 되는 거는 170? 179페이지 맨 밑에? 맨 밑에 팔레? 아, 그 동그라미 2번에 있네. 지금 말한 거. 요거 동그라미 2번. 179 맨 밑에.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 원인급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는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019년 6월 20일 전원합의체 판결이에요. 전원합의체 판결. 전원합의체는 이거 판례를 변경할 때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면 전원합의체 대법원 판사 원래 14명인데 법원 행정처장은 판결에 참여 안 하니까 13명이 하거든요. 홀수해야 되지. 짝수면 가부동수 나오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통 판례를 변경할 때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해요. 종전 판례를 변경할 때 주로. 왜 무효면 그 누가 소유자예요? 이게 계약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면 지금 을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데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 을 중에서 아직 팔아먹지는 않고 을 명의로만 등기되어 있으면 그거하고 지금 이거하고 또 다른 거예요. 지금 말하는 건 3자간 맹신타이고 지금 2자간 보고 있어요. 그 이 소유자가 누구냐고 그래. 지금 을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소유자가 누구예요? 갑을 둘 중에서 갑이 소유자라고 무효니까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 안 했으니까 예. 그러나 만약에 제3자에게 처분했으면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해요. 처분 안 한 상태라면 갑이 소유자입니다. 횡령죄는 모두 수탁자가 처분해도 모두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 유형 모두 다. 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이게 3자간 명의신탁인데요. 갑을 보통 신탁자를 갑, 수탁자를 업, 을, 매도인을 병. 갑과 병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갑이 매수인입니다. 매도인과의 사이에서는 매수인이고 수탁자와의 관계에서는 신탁자입니다.
그래서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저도 지금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말해도 될란지 모르겠는데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저도 아들 명의로 제가 돈을 내고 아들 명의로 사봤어요. 아들이 어리예요. 아들 명의로 샀어요. 그러면 이 매매계약은 유효한데 등기는 무효입니다. 무효이기 때문에 그러면 을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아직 제3자한테 팔지는 않고 갑을병 사이에서 을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소유자가 누구냐고 갑을병 중에서 예, 병이 소유자죠. 병이 소유자라고. 왜냐하면 등기를 민법 186조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면동 효력은 등기해야 되는데 등기가 무효니까 소유자는 병이라고요. 그 병이니까 매매계약은 유효하니까 매매계약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해가지고 갑명의로 등기가 된 때 비로소 갑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민법 186조 등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물론 제3자한테 처분했으면 제3자가 소유자가 되고요. 그 처분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을명의로 등기만 돼 있는 상태에서는 갑은 부당이득 청구도 못합니다. 부당이득 생긴 게 없어요. 이게 지금 소유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을이 제3자에게 처분하면 부당이득이 생기잖아요. 돈을 받았잖아요. 그럼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할 수 있고 단 명의신탁 약정 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해지라는 것은 장래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게 해지인데 계약 자체가 무효인데 뭐 해지할 게 없어요. 계약 자체가 무효니까.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니까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제3자한테 안 팔아먹고 수탁자 앞으로 등기되어 있으면 병이 무효인 등기 말소 청구 또는 진정명의 회복 등기를 신청해야 되는데 돈 받아 챙겼으니까 병은 신경 안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갑이 병을 대위해서 대신해서 무효인 등기 말소 청구하고 매매계약은 유효하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형법상 횡령죄 모두 성립하지 않고요.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모두 유효한데 다만 제3자가 수탁자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면 무효입니다. 배임이라는 것은 임무를 배반하는 게 배임이죠. 배신 행위, 배임, 임무를 배반하는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무효가 된다. 신탁자, 수탁자 둘이 다 형사처벌 받아요.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그게 형사처벌이죠. 징역 벌금이. 매도해? 그거는 저 국회에 이야기해가지고 법을 만들어라 하세요. 지금 제가 뭐 법 만들 근한까지 있는 건 아니니까 법에 있는 대로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나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는 한데 근데 이게 매도인 여기도 매도인인데 아 매도인 여기 매도인 여기 있네. 그럼 이건 한번 봅시다. 이게는 신탁자 뭐 갑 수탁자 을 뭐 매도인 병 이거는 문제를 잘 봐야 돼. 매도인을 갑이라고 정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정하기 나름이죠. 그러면 이런 경우 지금 매도인이 지금 이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처제가 어리에 처제 이름으로 땅을 사놨는데 처제한테 돈 줬다고요. 그럼 이건 주로 고위관 옛날에 강동석 전 국토교통부 장관 아마 인터넷 보면 나올 거예요. 그분이 처제 명의로 인천공항 부지 예정지 옆에다가 땅을 샀더라고요. 그 국회의원이 질문하더라고요. 그 장관 임명할 때 왜 처제 이름으로 땅 사나 투기했냐 이러니까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처제가 지 돈을 지가 산다는데 내가 뭐 그 어떻게 말리냐. 나는 산 줄도 몰랐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둘이 이렇게 계약을 했어도 모른다고 해버리면 둘이만 약속지 누설 안 하면 알 수가 없죠. 둘이 짜고 했는지 뭐 돈 주는지 안 주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요 장관 후보자는 여기 계약할 때 매도인한테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그럼 이 사람 혼자 갔다고 처제 혼자. 그럼 아까 매도인 나쁜 사람이라고 했는데 매도인은 알아요 몰라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모를 가능성이 많죠. 젊은 여자분이 돈을 뭐 10억 가져왔다고 너 어느 놈한테 받았냐 네가 번 건 아닐 것 같은데 빨리 부르라 이런 말 안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선의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것도 아까 그 등기명의신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계약할 때는 아무 말 안 하고 뭐 또 아들 앞으로 한다 이런 말 안 하고 그냥 계약해놓고 나중에
잔금 치를 때 등기는 좀 아들 아프다 한 사람 앞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계약할 때부터 미리 말 안 하고 그래서 매도인은 모를 수도 있다고 그래서 매도인 나쁜 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니요. 계약할 때는 말 안 하고 나중에 계약하자마자 등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잔금 치르고 나서 60일 안에 하잖아요. 이미 계약금 다 주고 잔금 치를 때 지금 뭐 내 이름으로 뭐 내가 지금 어디 쫓기고 있어가지고 갑자기 신용 무슨 사지 급박한 사정이 생겨서 등기는 아들 앞으로 좀 해야 되겠다. 이러면 매도인은 뭐 어차피 돈 받았으니까 뭐 누구한테 해주든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매도인은 처벌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말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처음부터 뭐 나 매도인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를 한다 이러면 아 그럼 안 판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 안 할 가능성이 많아요. 매수인이 두 사람 간의 명신탁 약정은 명신탁 약정은 항상 아 항상이란 건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명신탁 약정은 모든 세 가지 유형 다. 다만 이 명신탁은 아까도 말했지만 배우자 등의 경우에는 조세포탈 목적이 없는 경우 유효하다고 했죠. 그렇지 않은 한 그래서 시험에 친구 사이에 이렇게 나왔어요. 친구 사이에 조세포탈 목적이 없는 경우 유효하다. X. 친구는 조세포탈 목적이 없어도 무효입니다.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만 조세포탈 목적이 없는 경우 유효합니다. 약정 무효고 등기도 무효인데 원래 등기도 무효인데 단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매도인은 이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선의인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매매계약은 역시 등기 매매계약 다 선의인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악이면 무효입니다. 그럼 악이라면 누가 소유자예요? 갑을병 중에서 악이라면 병이 알고 있었다면 병이 소유자죠. 계약이 무효니까 등기가 무효니까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 되니까 그 이게 대표적인 게 도곡동 땅 이거 가지고 MB 그 도곡동 땅 처남 이름으로 20억에 샀다가 나중에 263억에 팔아가지고 200억 남았어요. 그게 명의신탁으로 뭐 그 결론은 지금 어떻게 나는지 제가 정치에 요즘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게 문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땅 사면서도 아들 명의로 샀다고요? 그 자기가 법을 모르니까 자기가 언론에 밝혔어. 내 명의로 하면 부동산 투기가 될까 봐 그냥 아들 명의로 했다 이러니까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거예요. 실명법 위반으로. 자기가 돈 내놓고 아들 명의로 샀으니까요. 그 아들 부르다가 조사했다고요. 8억 아버지한테 받았냐 물으니까 아니요. 큰아버지한테 빌렸는데요. 엄마한테 또 빌렸는데요. 이렇게 했는데 빌리고 그러면 보자 차용증 보자 하니까 그냥 구두로 구두 계약도 계약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 그럼 통장에 입금한 거 8억 보자 하니까 아니 현금 받아 왔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처벌 안 받았어요. 그냥 현금 받아 아 그래 현금 받았구나 하고 이제 그럼 이자는 준 적 있냐 하니까 오늘 주고 왔는데요. 그거 뭐 다 무혐의 처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처벌하고 안 하고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검사 손에 달려 있어요. 검사가 잡아내려고 마음 먹으면 계속 쪽치고 증거 못 되면 너 잡혀가는 감옥 가는 거 모르냐 하고 막 이렇게 협박해요. 저도 살면서 그 검찰 수사 몇 번 받아봤는데 진짜 무섭더라고. 벌벌벌 떨리고 막 긴장하고 그래요. 그러면 검사들이 어떻게 하면 수사기법상 그래. 벌벌벌 떨거든 다 오면. 그러면 담배 하나 피세요 이렇게 하고 담배 주고 그래요. 그럼 뭐 담배도 못 피는데 불안하니까 담배 핀다고요. 막 말로 피고 그래요. 그래. 아유 바쁘셨나 보네. 예를 들면 교통사고 난 사람한테 바쁘셨나 보네요. 이렇게 아 예예 하고 막 벌벌 떠니까 나중에 수사할 때는 너 가수겠지 반말로 그런다고 이때까지 좋은 데 말하다 그러니까 아니요 하니까 아까 바쁘다고 했잖아 이놈아 바쁜 놈이 천천히 가는 거 봤어 이러니까 아니요 못 봤는데요. 그럼 가속했잖아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변호사를 데리고 가는 게 좋아요. 수사 받을 때도 안 그러면 혼자 가면 떨려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제가 뭐 한 20년 몇 년 10년 전에는 조사 받을 때 그 수사관이 책상 열어놓고 검사님한테 인사하고 오라더라고. 그 인사가 뭐 예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 왔더만 욕만 시큰해서 그게 인사가 아니고 돈 그 봉투에 넣으라는 것도 모르고 인사했냐고 묻길래 그냥 어려가지고 모르고 옛날에는 그냥 수사관들한테 한 30만 원씩 이렇게 주는 게 간행이었어 옛날에는. 그러면 그냥 가장 좋은 거는 그 담당 수사관한테 줘야 수사를 부드럽게 한다고요. 이미 다 조서 작성해가지고 위로 올라갔는데 뭐 위에서 검찰총장한테 이야기하면 밑에 담당자가 열받는다고 실컷 다 해놨더만 또 다시 하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담당자한테 손 쓰는 게 최고 좋았어요. 옛날에는.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 우리 교통법규 위반하면 뭐 만 원, 5천 원 주면 다 끝이었잖아요. 지금도 베트남이나 중국 가면 뭐 5천 원 주면 다 통과해. 다 위반해도. 지금도 후진국에 동남아 가면. 우리도 20년 전만 해도 그랬다고 다 경찰 걸려도 돈만 주면 끝이었어요.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지만 다만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면 무효다. 뭐 제가 볼 때 뭐가 최고 나쁘다 그런 건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계약명의 신탁 이거는 둘이만 비밀을 지키면 돼요. 근데 나머지 아까 3자간 명의 신탁은 세 사람이 비밀을 지켜야 되죠. 세 사람 비밀 지키기는 어려워요. 검사가 세 명 각각 불러가지고 옆에서 다 부르는데 너 혼자 끝까지 제 뒤집어 쓰고 너 혼자만 감옥 갈래 이러면 다 부렀다고 하니까 나도 말할 수밖에 없는데 알고 보면 다른 사람 안 부르고 내가 먼저 부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세 사람은 비밀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 수사관들이 분리해서 신문하면 두 명은 그래도 세 명보다는 비밀 지키기 좀 더 낫죠. 삼자감 명의신탁에서는 매도인은 돈 다 받아 챙기는데 굳이 그 뭐 막 비밀 지켜주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형사처벌은 이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이거 받는 사람은 여기 있네. 명의신탁자 양도담보 가등기담보도 아닌데 허위담보목 제출한 자 3년 초과 장기 미등기자 요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 수탁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3자하고 매도인은 처벌받는 거 없죠. 제3자도 처벌받는 거 없습니다. 악의 제3자도 처벌하는 거 없다고요. 악이니까 나쁜 놈 아니냐 왜 처벌 규정 없냐 국회의원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 그거는. 자, 과징금은 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 대상만 과징금입니다. 이거는 실명등기 하더라도 과징금 부과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5년에 2억 이거 시험에 나왔어요. 민법에는 아마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벌칙도 시험에 나왔다고요.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100분의 30 일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과징금 부과한다 X 헌법 불합치 판정 받았습니다. 위반 기간 위반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를 합니다. 과징금 이행강제금은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100분의 10 다시 1년 경과하면 100분의 20 딱 두 번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은 이행을 하면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징금은 실명등기를 이행했다 하더라도 부과해요. 이거는 무조건 바로 이행하면은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과징금 한 번만 부과하고 끝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1년 지날 때까지 이행을 안 하면 실명등기를 이행 안 하면 1차 이행강제금 10% 2차 이행강제금 20%를 부과합니다. 이게 1995년 7월 1일 날 도입됐는데요. 이때 고위 정치인들 엄청난 김영삼 정부 때 이게 기습 발표를 했다고요. 부동산 실명제, 금융 실명제, 대통령 긴급 명령 해가지고 막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돈 나무 이름을 해놨던 사람들 정치인들 많이 뺏겠대. 이런 거 하려면 정치인들 다 자기 이름 폭로되잖아요. 그래서 나무 이름을 해놓고 재산 다 뺏긴 사람도 많다고 들었어요.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인데요. 실명법 시험에 한 문제 출제되고요. 이게 주택임대차 보호법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좀 미리 풀어보십시오. 오늘 문제.